10번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거 128번 몇 번? 예? 아니 128번 안 했죠? 등기 없이 128번 하고 129번 여러분 129번은 요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을 때 여러분 그죠? 그값 요거 값값인데 을이 샀다 을은 법정지상권자잖아. 동일했다가 달라졌지 그지? 그럼 을은 가만 있으면 법정지상권인데 을이 그럼 이제 처분하려면은 뭐 해야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무슨 건 등기해서 법정지상권 등기 지상권 등기해서 처분해야 되는데 요 지상권 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했다고 했을 때 일단 효력은 그대로 유효고 그 다음에 요 양도인이라고 그러고 요거 뭐 양수인데 양수인은 직접 안 되고 양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앞으로 양도인 앞으로 지상권 등기에서 이전 소유권 이전 지상권 이전 이렇게 몇개 해야 된다 두개그 다음에 또 그럼 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 이전 받은 양수인은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누가 건물 소유자가 되든지 간에 등기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고 여기는 양수인은 약점 무슨 점? 약점 지상권 등기 없다는 약점을 잡아 근데 어느 게 훨씬 크냐면 이 의무가 훨씬 크단 말이지 그래서 의무 큰 사람이 양수인은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신의 측성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은 이전 등기 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럼 법정지상권자 하면 누구? 을, 양도인. 지상물 소유자 하면 누구? 양수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니다. 그거. 그럼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 요 누구? 병이라고 하자, 그게. 양수한 자는 토지 소유자의 직접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양도인을 모하여 대위하여 순차적으로 오. 그다음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그럼 자 지상권 등기 없이 어쨌든 이전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아까 약점을 잡아가지고 철거 청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됩니까? 자, 그 다음에 131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그 등기를 경유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한 경우, 요거, 아까 저 지상권 등기 안 하고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됐습니까? 양수인은 일단 건물 소유권만 취득했지 법정지상권은 아직 취득한 게 아니지. 이제 법정지상권은 아까 지상권은 양도인을 모아여 대위하여 토지가 해야지 일단 소유권만 이전받았지 아까 지상권 이전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됐습니까? 일반 지상권이든 법정지상권이든 뭐 없이는 등기 없이는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거로 본다 OX X 그다음 132번 법정지상권에 있는 건물 양수인은 아까 요 건물 법정지상권인데 등기 없이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 소유권이 받는 뭐 무슨 수인은 양수인은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토지 소유자가 약점을 잡아 건물 철거 청구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더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지만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유상으로 변한다. 무슨 상? 유상. 왜? 토지 소유자와 관계없이 건물을 위해서 토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소유자 양수인은 무조건 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치료 지급 의무 있다. 다시 법정지상권은 일반 지상권은 치료 요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유상 무상 무상
근데 법정상권은 여러분 머릿속에 무조건 무슨 상? 유상. 건물 소유자는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대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얻은 이득은 무슨 이득? 부당이득. 122, 132, 133. 여기서는 부당이득이라는 말은 치료를 지불해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누구? 양수인. 그 다음 134. 여러분 134는 분묘기지권. 무슨 기지권? 분묘기지권.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묘를 설치해가지고 몇 년? 20년 하면은 소유자는 이장하세요, 사용료 내세요 이런 못한다. 그걸 몇 년 지나면은 사용료 내세요 이런 할 수 없다. 그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토지사용권, 소유권이 아니고 토지사용권인데, 근데 나중에 그러면 만약에 20년 지나고 토지에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나의 배우자가 사망했다 뭐 단분이든 쌍분이든 합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오. 자 그러면 동의 없이 몇 년간 묘를 설치했다? 20년 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죠. 뭐를 시효취득합니까? 토지 사용권. 그래서 135번 어디다 동그라미 소유권 OX X 토지 뭐 사용권. 36번 이렇게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가지고 몇 년? 20년 하면은 시효취득한 경우는 치료 지급 의무 없다. 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20년이 돼야 되는데 동의 없이 묘 설치해갖고 20년 되는데 묘느냐 하면은 시신과 봉분 그런 상태에서 몇 년? 20년. 명당자리 감염만 해놨다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거. 그럼 또 봉분은 뭐냐면 공시기능을 한다. 시신이 안장되어서도 평장이나 암장되어가지고 하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시효취득할 수 없다. 137번 5.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 됐습니까? 관습법상의 지상 권리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X.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기간은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다가 건물 지으면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다가 묘 분묘기지권. 그럼 지상권은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특수지상권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분묘기지권은 여러분 지상권에 관한 최단기간 규정 30년, 15년, 5년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하고 최단 최장 제한 없고, 그 다음에 특약이 없으면 분묘가 뭐하는 한 존속하는 한 분묘가 있는 한 또 다른 말로 수호와 봉사, 다시 뭐 수호와 봉사, 봉사라는 것은 관리, 수호는 관리, 봉사는 뭐 제사 지내는 동안 인정한다. 관리하면서 제사, 그걸 분묘가 존재하는 한 이렇게 표현한다. 밑에 140번 바로 있잖아요. 그지? 분묘를 수호와 봉사. 39, 40 같은 내용. 거기까지 분묘기지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41번 갑니다. 여러분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무슨 금? 전세금. 자, 다시 전세금. 다시 뭐? 전세금 핵심 단어. 금. 매매는 뭐 대금. 그래서 매매에서는 반드시 금전. 여기도 뭐 전세금 돈이어야 된다. 근데 돈 대신에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원래 금 붙으면 뭘 줘야 되는데? 돈. 근데 소유자에게 돈 받을 거 있다. 그걸 전세금으로 하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 다음 142. 뭐? 법정갱신. 건물 전세에서만 인정됩니다. 무슨 갱신? 법정갱신. 뭐라는 때 동그라미? 법정.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 그 다음 143번.
여러분 전세권 소멸 시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우리 계약법 할 때 했죠. 무슨 이행? 동시행이면은 거절할 수 있죠.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돈 주는 거 무슨 절? 거절. 내 채무 이행하는 거 거절할 수 있죠. 그러면 거절해가지고 날짜가 쭉 지나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고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143번 동시행이고 144번 그래도 그러면 돈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어도 그러면 전세권자가 집을 비워주고 그 내용 증명 이행 제공 해야 전세권 설정자는 이행지체가 되고 이행지체가 되면 돈 안 준 거에 대한 뭐 줘야 된다? 이자. 그러면 전세권자가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돈 안 주고 있어도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그럼 자 140번 소멸 후에 설정자 목적을 인도받았더라도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거나 이행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뭐 이행 제공 받지 않았다면 돈 안 주고 있어도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아직까지 비워주었다 하더라도 아직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받거나 이행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거기에 핵심 아직 여전히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다. 그 다음 이행지체 빠뜨리려면 완전히 비워주고 서류 제공 아까 무슨 증명 내용 증명 그래야 무슨 지체 이행지체 그러면 이자 계산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요거 145번은 요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그럼 기간이 만료됐다.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권자에게 돈 줘야 된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청구권. 근데 그럼 요 기간이 만료하면 요 전세권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하. 일단 설정자는 돈 줘야 된다. 돈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미리 압류해야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이거잖아. 그지? 근데 145번 전세권의 목적 저당권의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끊고 저당권자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끊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목적물인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서 무슨 대위해야지? 물상 대위. 그지? 그 다음 46번 자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돈 전세금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반드시 면책적 채무인수. 종전의 소유자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지는 뭐 면책적 반드시 신소유자만 책임진다. 안 주면 누구 집을 경매한다? 신소유자. 그래서 46, 47, 48 세 개 같은 거. 46은 전세권이 승립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에게 이전. 47번 돈도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가. 그럼 그 종전의 소유자는 소멸하면서 신소유자 면책적 채무인수 됐습니까? 46, 47 누가 책임진다? 신소유자. 48 그럼 신소유자가 책임지고 구 소유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뭐한다? 면한다. 오, 전부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 하면 두 개지. 전세권 하면은, 요런 사용수익 하는 전세권. 요거는 용익적 기능. 그지?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 돈. 근데 원칙 양도 저번에 했죠. 양도 몇 개 이전?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 수익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는 없고 돈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만 이전하는데 반드시 여기에 쓰는 게 끝났을 때 소멸 종료 만료 해지 이런 말 들어가야 요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쓰고 있는 동안 149번 뭐 하고 있는 동안
쓰고 있는 동안 돈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도하면은 위험무효. 없다는 말은 뭐다? 무효. 쓰고 있는 동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그게 무효. 그다음 150번 어디 출치노? 기간이 만료로 소멸한 경우 곧 출치하지. 자, 그럼 기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채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역시 151번 기간의 경과로 기간이 경과한 전세권을, 그럼 기간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이 판례에 보니까 뭐가 중요하노? 수업시간에 한 쟁점. 수업시간에 한 뭐가 중요하노? 쟁점. 기억하면 다 풀린다. 그럼 수업시간에 쟁점 안 하고 그냥 전세권 어쩌고저쩌고 그만 알아가지고는 문제, 이게 판례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잘 배웠다는 거지. 누구한테 배웠다? 그 다음에 152 수업시간 다 한 거잖아. 152 여러분 그죠? 자, 일부 전세권자 다 무슨 전세권자? 일부 전세권 이렇게 했잖아요. 일부 전세권자 자신이 실행 경매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럼 일부 전세권자라면 실행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자신 못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있다. 자, 152 갑니다. 한 개 건물 일부분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 무조건 꺾고 전세권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있으나, 무슨 변제라는 단어 있노? 우선 변제 있으나 줄치고, 설정자가 돈 지체하더라도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는 별로하고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전세권자 자신이 못한다. 되겠습니까? 오. 역시 53 같은 내용.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됐습니까? 자, 실행 자신이 실행 경매한다 못한다? 못하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있다? 우선 변제 있다. 오. 그 다음 유치권은 타물권. 타물권이라는 말은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거예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다. 부도 나고 도망가 버렸다. 소유자가.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란 말 쓴다. 무슨 인? 수급인. 수급인은 그 건물에 대해서 생긴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 다음 56번. 자, 고개 들고.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동시행은 되지만 유치권 안 된다.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이거는 내가 물건 맡겨놓은 거라고, 돈 맡겨놓은 거 찾아오는 거라고. 거기서 채권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하고, 매매 대금. 무슨 대금? 매매 대금, 물품 대금. 이런 단어 넣으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끝. 그럼 156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줄치고. 무슨 건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56, 57 똑같이 뭐. 무슨 건 반환 청구권? 보증금 반환 청구권 나오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XX. 그 다음 158번 뭐. 권리금 하면 뭐.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59번. 59번. 60번까지 하고 집에 가자, 이제. 너무 아줌마를 오래 잡아놓는 것도 제약이다. 아저씨는 오래 잡아도 되거든. 아저씨는 오래 잡아도 되는데
아줌마를 오래 잡아놓는 거는 뭐다? 제약이라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자, 그 다음 59번 여러분, 자, 옛날에 채권이 발생하고, 옛날에 뭐가 발생하고? 채권. 우연히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이번에 점유했다. 무슨 건? 유치권 될 수 있다. 그래서 점유하기 전에 채권이고 후에 나중에 물건을 점유 취득하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 59번 60번 똑같다. 뭐 하기 전에? 점유하기 전에 채권에 대해서 후에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 취득해도 유치권 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된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어? 어떻게 해야 되노?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촤악 보는 거지. 뭐 공부하듯이? 운전. 반복 계속하고 다음에 모의고사나 뭐 치면 비슷한 게 나온다고. 뭐 한 게? 비슷한 게. 아까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아까 여러분 동영상 가지고 하면서 빨리빨리 한번 더 듣고 한 세 번 딱 들으면은 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이 보인다. 뭐가 보인다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